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여행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여행.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느끼러 온 사람들의 특별한 일주일을 지금 만나봅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네. 지난 15일 춘천에 위치한 카페에 모인 사람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춘천을 여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워낙 좋은 기회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고 결과가 어찌됐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신청했어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을 살리고 춘천을 더 알리고자 진행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7일 동안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네, 그 코로나19 이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관광객의 규모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관광협의회에서는 춘천 7일간의 만남을 통해서 소규모 관광객들에게 춘천 관광코스를 좀 더 알려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춘천 여행의 이튿날. 춘천의 대표 명소로 알려진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첫 번째 여행객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이 씨가 인사도 안 하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이것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희 리포터입니다. 아니 제가요 이제 강원도 리포터로서 벌써 경력이 5년차 아니겠어요. 우와. 이제 강원도는 제 손 안에 있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이 강원도에서 타지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1일 관광 가이드로 너무 나섰습니다. 너무 급조한 티가 많이 나서. 제이투어의 첫 번째 손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실까요? 한번 첫 번째 손님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제이투어 오신 분! 오늘 하루 김제이 가이드로 변신. 춘천으로 여행 온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잊지 마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여행객을 만나볼까요? 오늘 평일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한산한 것 같네요. 평소보다 더 그래요. 네.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첫 번째 고객님이신 것 같아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특별한 손님 맞으시죠? 아, 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1일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타지라고 해서 저는 뭐 다른 지역인 줄 알았는데 국경을 넘어서 그러네요. 오셨네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그 초체가 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재활센터 복지관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 운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네. 이모랑 같이 그림 그릴까요? 아유 좋아요. 자 우리 뭐 그릴까? 고객 맞춤형 제이투어는 아이들을 위한 추억 쌓기는 물론이고 돌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너무 잘 놀아줄 것 아이들과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 위주로 일정을 짜게 됐다는 어머니 태재인 씨.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고민이 애니메이션 많으시니까요. 박물관 역시 네. 아이들을 위해 찾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이 가이드가 잠시나마 함께 여행을 하며 어머니의 육아를 덜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으셨겠어요. 처음에는 낯가림이 있던 아이들도 제이 씨의 친화력에 금방 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불티나겠는데요, 정말. 제이 재밌었어요? 응. 크게 재밌었어요? 응. 재밌었어요? 응. 와! 여기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애들한테 재미있는 거 많고 처음 할 수 있는 거 많고 네,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요. 강원도 여행의 만족도 1등 제이투어. 우리 이전에 또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여행을 하는 거 보셨죠? 만족도 200%입니다. 자부심이 올라갔네요. 다음 고객님은 또 어떤 분이 제이투어를 찾아주셨는가? 아 어디 계시려나? 고객님! 여기요! 텐션 넘쳐요. 두 분이 친구 아니면 자매인가요?
전 직장 동료이고요. 지금은 친구입니다. 제가 이곳을 같이 걸으면서 이곳은 어떤 곳이고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약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줄 우리 해설사 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 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 섭외력도 좋아요. 여기 앞에는 막 강도 보이고 막 초록초록 잔디밭도 있고 건축물도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이곳 소개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이전에 그 어린이회관으로서 김수근 건축가님이 만드신 아주 그렇군요.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호숫가에 자리를 잡은 춘천의 아트센터.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자 춘천 시민들의 안식처로 유명한 이곳을 강 선생님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예뻐요. 그럼 이 구석구석을 돌아볼까요? 네. 네, 갑시다. 데이트로 출발. 우지숙, 송연정 여행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은 여행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요. 자인은 아니지만 휴직을 하고 두 분이서 춘천으로 힐링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되게 그 운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아모를 바라보는 그런 풍경들. 와, 되게 멋있는가 여기가.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와. 의아모를 끼고 있는 이곳에는 뷰 포인트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에서도 풍광이 빼어나기로 입소문이 난 장소. 아우, 그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네 사람이 쪼르륵 앉아서 의아모를 감상하는데요. 강원도 전문가 제이씨도 해설사 강 선생님도 오늘 새로운 뷰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네요. 선생님, 저 여기 춘천에 진짜 많이 왔지만 이런 뷰는 또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 앉아보긴 처음이에요, 여기. 근데 굉장히 멋있네요. 네. 저 앞에는 다 이제 중도가 다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호수는 이제 의암호예요, 의암호. 의암호인데, 여기에는 공지천이라고도 하죠. 이 공지천에는 이제 공지어가 살고 있어요. 물고기 이름인가요? 네. 공지어는 처음으로 그랬어요. 강 선생님의 해설이 더해져 이곳 저곳을 거닐다 보면 춘천의 매력이 스며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몰랐던 춘천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재발견하게 되네요. 정말. 이 아름다운 배경을 두고 그냥 지나치면 섭하겠죠. 제이투어의 또 다른 서비스는 인생 사진입니다. 잘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쁜데요? 여기서는 이 포즈로 찍어야 예쁘다며 포즈까지 요구하는 사진작가 김재희. 두 번째 고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괜찮네요, 제이투어. 마지막 여행객을 만나러 온 곳은 숲속의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이때 이국적인 풍경에서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관광객을 반기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제이가이드. 저기요, 혹시 제이투어 맞습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이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은 효녀 딸이 어머니를 위해 신청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효녀 딸, 어떤 분이실까요?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순천에서 온 이은미라고 합니다. 네, 우리 순천에서 온 이은미님. 우리 어머님은요? 저도 순천에서 온 은미 엄마 김학례라고 해요. 아니, 줄라도에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순천. 어머니, 그 따님이 사연을 써서 당첨됐다고 했을 때 하시던 일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아이고, 열일을 그보다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당첨이 됐다는 게 너무 감동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좋으셨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뭐랄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감동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할 생각이고 앞으로 춘천에 대해서. 아니, 홍보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카메라 보시고 아, 춘천 최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춘천 최고다.
열혈 가이드 제이 씨의 설명을 듣고 이제 춘천이 얼마나 좋은지 둘러볼 차례인데요. 몇 달 전 이곳을 다녀간 여행 전문 리포터 제이 씨가 추천하는 사진 잘 나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었죠, 여기를. 여기가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 사진을 찍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너무 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어, 맞아요. 이곳에서 기가 막힌 사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하나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네, 우리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동안 자식들 네. 뒷바라지에 바쁘게 살아온 어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의 사진은 필수. 어, 예쁘네요. 거기에 녹음이 짙어진 계절을 만끽하며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덤인데요. 미처 몰랐던 어머니 어린 시절 꿈의 이야기까지 들으며 어머니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김학예, 이은미 모녀에게 춘천 여행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숙소로 들어가는 우지숙, 송연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두 사람에게 이번 여행은 어땠을까요?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두 분의 숙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잠자리는 좀 편안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네. 방에 천장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별도 보이고 그래서 진짜 너무 우와. 네, 환경 친화적인 그런 호텔 숙소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 문학촌 근처에 위치한 민박에서 7일 동안 머무는 두 사람. 힘든 시기에 행운처럼 찾아온 춘천 여행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분은 휴가를 맞춰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네, 쉬고 있던 차에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3개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힐링 여행을 네, 오시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친구가 이 기회를 이제 뭐 알게 됐고, 그리고 저를 같이 이제 초대해 주어서 저는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정말 약간 평화를 얻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이런 기회에 춘천에서 7일간의 낭만 여행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잘 누리고 있어요. 여행의 이유는 다르지만 춘천에서 일주일이 행복했다는 사실만은 같을 것 같습니다. 춘천으로 놀러오세요.